안녕하세요.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여론을 뜨겁게 달궜던 조국 사태. 하지만 그 논란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하루에 수백 건에 달하는 조 전 장관에 대한 뉴스, 현재는 대부분 오보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어떠한 기사들이 잘못된 기사였는지, 어느 부분이 왜곡됐는지 잡아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모든 악의적이고 왜곡된 기사들이 정정될 때까지 앞으로도 계속 잡아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뉴스로 정치인들의 치졸한 정치 공작, 그리고 공직자 자녀 죽이기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었던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양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이죠. 조선일보는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양이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에 일방적으로 찾아가서 "나는 조국 딸이다. 의사 고시 후 여기서 인턴을 하고 싶다." 는 제목의 기사를 지면신문에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의 주요 내용은 일방적으로 신촌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를 찾아갔다. 피부과 과장급 A 교수를 직접 만나 자신이 조 전 장관의 딸이라고 말했다. 의사 국가 고시 합격한 후 인턴 전공의 과정에 지원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면담을 마친 A 교수가 상급자들에게 당황스럽고 부담스럽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 조국 전 장관은 9월 2일 자신의 SNS를 통해서 해당 사실이 모두 사실무근이며 이와 관련된 허위기사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기자 2명과 상급자 2명에게 4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조선일보는 보도 다음날 곧바로 "바로잡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과 내용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과인지 아니면 변명인지 알 수 없는 취지의 기사를 실었다는 것입니다. 내용인즉슨 기자가 제보를 받아 연세대 관계자와 식사를 했고 그 자리에서 조민양이 피부과를 찾아왔었다는 내용의 대화를 토대로 기사를 썼다는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식사에 참여했던 이들이 해당 내용을 확인해 주었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바로잡습니다를 통해서 조선일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조국 전 장관이나 조민양에게 사실 확인을 일체 하지 않았던 것은 맞지만 기자가 취재를 통해 보도한 것은 사실이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민양이 세브란스 병원에 찾아간 것이 아닌데 찾아간 것처럼 허위 보도로 "미안하다가 아니라고 한 것이 아니라 확인을 한 듯한 미안하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종 포털 게시판에서는 "그럼 찾아가겠다고 순순히 말하겠느냐? 물증 없이 찾아간 거 맞네?" 라는 식으로 마치 조민양이 세브란스 병원을 찾아간 것처럼 여론몰이가 시작됐습니다. 결국 조선일보의 2차 반응으로 오히려 사태는 더욱 악화된 것입니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 딸은 위와 같은 취지의 부탁이나 요청을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그 누구에게도 말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심지어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그러니까 조민양이 세브란스를 찾아갔던 때에는 현 거주지인 양산에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즉 딸이 인턴 전공의 요청을 하기 위해서 세브란스 병원에 찾아가거나 관련된 교수나 관계자를 만난 적이 일체 아예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가지도 않았던 집에 있던 사람이 언제 도대체 왜 연세 세브란스에 갔을까요? 파렴치한 천탁녀로 조국 딸을 둔갑시키기 위해서 초능력자도 만들어버리는 이런 조선일보의 능력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살았다는 사람도 죽었다고 보도하고 죽었다는 사람도 부활시켜서 보도하는 언론사가 이렇게 한 사람의 인격을 말살시키는 것은 너무나 적폐다운 언론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잡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양은 세브란스 병원을 찾아간 일도 없고 피부과 관계자를 만난 일도 없습니다. 조선일보 기자님께서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수십 건의 기사로도 도배가 되었던 일을 뒤로 하고 백주에 약속도 없이 찾아가서 "내가 조국 딸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을 가지고 보도를 하시고 기사를 써야 됩니다. 너무나 악의적이고 그리고 고의성이 짙은 이러한 왜곡보도, 그리고 조국 죽이기, 더 이상 언론의 이러한 행태들을 국민들이 바라보고 좌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번 정경심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던 조국 전 장관의 진술에 대한 오보를 바로잡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당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언론은 조국 전 장관이 형사소송법 148조를 300번이나 반복했다라는 식으로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이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혐오와 모욕을 부추기기 위해서 인과관계를 완전히 왜곡한 그런 보도들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지난 9월 3일에 정경심 교수의 27차 공판에 증인으로 섰습니다. 당시 조국 전 장관은 배우자가 피고인이며 자녀의 이름이 공소장에 기재가 되었고 본인까지 피고인의 공범으로 기소가 되어 있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근거,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 자택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있었을 당시 배달원에게 음식 뭐 시켰냐는 둥 얼토당토 않는 질문이나 했던 기자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언론들이 이러한 조 전 장관의 태도를 문제 삼으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더니 결국 형사소송법만 300번이나 반복했다는 식으로 비난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기자들이 말했던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더니는 당시 진행 중이던 재판에서 검사 측이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재판 중에 검사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던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더니 왜 피하느냐?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시간이 되었음에도 법률에 보장된 권리라는 점을 들어서 증언을 거부한다고 하니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자, 왜 그리도 수많은 언론에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더니 라고 얘기했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채널A 이동재 기자가 한동훈 검사와 유시민 이사장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했던 공작, 검복, 언기, 즉 검사는 흘리고 언론은 받아 쓴다는 게 또다시 적용이 그대로 된 것입니다. 사실 조국 전 장관이 그동안 재판에서 밝힐 것은 다 밝힐 것이라고 말했던 것은 자신의 배우자나 자녀와 관련된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본인, 즉 자신이 피고인으로 조사받은 사건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한 것이지 다른 이들의 재판에 대한 증인으로서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사건 법정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한 발언인 것이었습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배우자와 자녀와 관련된 재판의 증인으로 선 남편이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걸 요구한 검사도 문제고 또 그 검사가 한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받아 적은 기자와 언론들,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알 수 없을 노릇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 책임과 증언 거부에 관련 법률에는 누구든지 자기나 친족 또는 친족 관계가 있었던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반려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은 이러한 검사들의 태도를 우려해서 형사법 학자로서 진술 거부권의 역사적 의의와 중요함을 역설해 왔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이러한 권리 행사에 대해서 편견이 존재하고 있음을 안타까워하면서 법정에서 편견이 작용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분명한 의사 전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왜 문제가 되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규정된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 행사를 한 것뿐인데 말이죠. 오히려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했던 말을 그대로 받아 적은 기자들과 언론의 보도 행태가 비난받아야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5일 검찰은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시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사 과정 없이 구속기간 만료일에 무리하게 기소를 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1년 가까이 30번이 넘게 진행된 시간 끌기식 재판, 이게 과연 공정한 걸까요? 그리고 검찰은 과연 단순히 범죄 사실을 입증하려는 것만이 목적이었을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검찰이 정확한 근거도 없이 심증만으로 정경심 교수에게 뒤집어 씌운 기소 혐의는 무려 총 14가지나 됩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위계 공무집행 방해,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보조금 관리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 위조 교사, 증거 은닉 교사, 증거 인멸 교사, 그리고 그 이름도 유명한 표창장까지 아주 그냥 탈탈 털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최종적으로 검찰이 구형을 하면서 양형의 이유로 들었던 것들은 장관 임명검증권 침해, 공직자 임명검증권 침해, 대통령의 임명권 방해, 국민주권이라는 헌법적 이념훼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애초에 검찰이 기소를 했던 이유들로는 결론을 못 낸 것이었죠.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세상 떠들썩하게 했던 사모펀드 관련 조국 전 장관의 조카 조범동 씨의 재판 판결문에는 정경심 교수가 조 씨에게 준 10억은 투자가 아니라 대여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권력형 범죄로 볼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결국 이런 판단이라면 정 교수의 재판에서 검찰이 중요하다고 여긴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무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검찰이 기소를 했던 14개 중에 자본시장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 등 대부분은 혐의가 없게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 위조 사문서 행사,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등에 해당되는 표창장 위조 건에만 몰입해서 치열하게 공판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표창장 건도 사실 혐의가 없다고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현재 표창장의 핵심 증거인 동양대 PC 자체가 증거 능력을 의심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표창장 원본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위조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때문에 증거인멸도 법리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모순이란 말이 많은 상황입니다. 아무도 표창장 원본을 갖고 있지 않은데 누가 뭘 어디에 어떻게 숨기겠습니까? 게다가 현재 공판 과정에서 검찰이 했던 표창장 위조 시연도 사실상 자신들이 미리 문서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마지막 출력 과정만 보여준 것이어서 검찰이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려고 그냥 눈속임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표창장 위조 시연은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로 주장하거나 문서의 하단부를 늘려서 조정하는 등 자신들이 말했던 기존의 공소장과는 정면으로 대치되는 방식으로 시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주장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단은 검찰 측 포렌식 센터의 이모 분석관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냐? 이모 분석관이 정경심 재판 관련 컴퓨터 증거물 대부분을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했는데요. 이게 허위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33차 공판에서는 검찰이 표창장 위조에 대해서 솔직히 어떤 파일에서 어떻게 출력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며 되레 재판부에 읍소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본인들이 한 기소 자체가 어불성설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입니다. 도대체 공소장에 기재한 것들은 무엇이며 지난 1년간 뭘 한 걸까요? 결국 30명이 넘는 검사들이 고등학생이 봉사활동에서 받은 표창장 하나를 가지고 70여 군데를 압수수색을 벌이고 그 난리법석을 떤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세월호 사건부터 이른바 쌈바라 불리는 삼성바이오닉스 하이닉스 회계부정, 국민연금 부정청탁, 박덕현 3천억, 나경원 씨의 아들 김현조 군의 입학 비리, 검찰총장 장모의 위조 사건 등 수사를 해야 할 부정부패와 비리는 그대로 놔두고 1년간 죄 없는 사람을 붙잡아 욕보인 것입니다. 물론 재판부가 어떻게 판결을 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검찰이 보여준 일련의 조사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검찰이 이번 사건으로 과연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며 살죠. 그러나 법에 크게 저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들 무난하게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경심 교수 재판이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지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든 검찰의 눈밖에 한번 나면 그 대상이 권력자이건 어느 누구건 간에 조국 일가와 같이 이런 곤욕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도 결국 무죄가 난다 하더라도 전 국민의 국민적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 라는 검찰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조국 전 장관과 그의 가족과 관련된 재판 과정을 보면서 분노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상은 그 누가 되든지 내 옆에 있는 가족과 친지 또한 친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멀쩡하게 잘 살다가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에 찍히면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비열하고 치졸한 짓입니다. 둘째는 주홍글씨입니다. 여론을 보시면 알겠지만 검찰의 이번 7년 구형을 보고 사람들은 에이 그 정도는 아니다. 그냥 벌금 100만원 정도 내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이냐?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이렇게 난도질하면 어느 정도 죄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가 잘못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죄가 없는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누명을 씌운 것을 넘어서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낙인을 찍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따져보면 죄가 없기 때문에 벌금을 낼 필요도 없거니와 오히려 보상을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결국 이번 정경심 교수 기소 사건은 검찰이 멀쩡한 사람 죄인 만들기 프로젝트를 일방적으로 행사한 것입니다. 지금 돌아가는 게 그렇습니다. 애꿎은 사람을 무자비하게 폭행해놓고 왜 때렸냐고 물으니 나쁜 사람인 줄 알았다 이렇게 한 거나 다름이 없는데요. 지금까지 그냥 당하고 있었지만 이젠 나쁜 사람이 아니니 됐다가의 수준이 아니라 잘못 알고 때렸으니 너도 벌을 받아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식이 아닙니까? 잘 기억해 두십시오. 정경심 교수 사건은 누구든 검찰 눈밖에 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검찰이 보내는 일종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언제든 저와 여러분 또는 주변 사람들일 수도 있고 아무 죄가 없어도 결국 흠집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분노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동안 유튜브와 기타 인터넷 매체들을 통해서 조국 전 장관과 그의 가족들과 관련된 얼마나 말 같지도 않은 허위 사실들이 널리 퍼져왔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동안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들이 보도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수많은 거짓 기사들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지만 그중 오늘은 세 가지만 추려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국 전 장관이 모 여배우를 후원했다는 허위 사실입니다. 김용호 씨는 지난 8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용호 연예부장을 통해 조국 전 장관이 여배우를 밀어주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김 씨는 한동안 슬럼프를 겪고 있던 여배우가 갑자기 다수의 작품과 광고에 출연을 하게 됐는데 이를 조 전 장관이 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유인즉슨 조국의 동생이 이 여배우의 전 남편과 절친한 친구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에 조 전 장관은 김 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 민형사상의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현재는 검찰의 기소 의견이 송치되어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조 전 장관의 동생과 전 남편이 절친이라는 걸 이유로 여배우를 후원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동생과의 관계도 그렇고 동생 친구의 전 부인을 후원한다는 게 좀처럼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이게 핵심적인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선일보의 논설위원으로 디지털 조선에서 운영하는 문갑식의 진짜 뉴스에서 조국 일가가 모 은행에서 35억을 떼먹고 아파트 3채를 사고 커피숍과 베이커리에 분산 투자를 했다, 이렇게 투자되고 걷어들인 돈이 조국 전 장관의 펀드 자금으로 운용되고 이 돈이 조 전 장관의 모친인 박정숙 여사에게 전해졌다 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고소를 했는데요. 조 전 장관은 위의 내용 중 단 하나도 들어맞는 이야기가 없고 아파트니 커피숍이니 35억은 과장이나 허위사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거짓말 그 자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병호TV의 공병호 씨입니다. 공병호 씨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취임 시작부터 가족 펀드로 돈을 벌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유는 조 전 장관이 이 가족 펀드를 통해 웰스 CNT에 투자해서 웰스 CNT가 관급 물량이 증가했는데 결국 조 전 장관의 펀드가 이득을 봤으니 이것이 권력형 비리가 아니면 뭐겠냐고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에 관해서도 검찰은 관련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조국 전 장관은 펀드나 투자 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심지어는 들어보지도 못한 일들에 대해 온갖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퍼뜨리며 연결지어서 죄인 만들기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유의 거짓들이 각종 SNS를 타고서 돌고 돌아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만약 길을 가는데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지난번에 나한테 왜 그랬냐 그러면서 느닷없이 꿔간 돈을 갚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의 사촌 동생이 내가 아는 사람과 친구인데 내 친구가 나에게 돈을 빌려갔으니 네가 갚으라 이렇게 말한다면 이 사람을 과연 제정신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검찰을 포함한 수많은 언론과 유튜버들이 이런 식으로 조국 전 장관에게 누명을 씌우고 모욕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이렇게 기사들을 물량포화를 쏟아내면 그래도 우리가 뭔가 모르는 게 있으니 이런 의혹과 말들이 나오겠지, 그들은 사실 이걸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조국 전 장관은 유튜브나 인터넷 매체 그리고 각종 SNS에 돌아다니는 이와 같은 허위 사실들은 하나하나 찾아내 따박따박 맞서서 고소 중이긴 합니다만 수많은 거짓 기사와 차고 넘치는 유튜브 영상들에 홀로 싸우기에는 역부족이고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현재 전해지는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허위 사실들의 대부분은 돈과 가십거리 스캔들입니다. 지금까지 이 두 가지로 비리를 저질러 왔던 집단이 과연 어디일까요? 본인들이 그러니 남들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급이 다르다는 걸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진실의 조국은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모든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그가 홀로 싸우지 않게 하기 위해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염원하는 함께하는 국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끝까지 그와 함께할 것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아내이자 동양대 교수였던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 때문에 수사를 받고 재판이 진행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을 표적 수사하듯이 무려 7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대규모 수사팀을 꾸렸지만 아직까지 혐의가 밝혀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이없게도 정경심 교수의 재판부는 징역 4년, 그러니까 살인이나 성범죄를 저지른 흉악범들에게나 해당되는 만큼의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A4 용지 550매에 달하는 긴 판결문을 내렸는데요. 도대체 뭐라고 해놨는지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일단 첫 느낌은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를 반복하면서 마치 스크롤 압박으로 아예 읽어보지 못하게 하려고 했는지 분량만 많게 해놨습니다. 혓바닥이 길면 후달리는 거라는 어느 영화의 한 대사처럼 판사도 혹시 후달린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길게도 써놨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문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판결문을 보실 때 주의 깊게 살펴야 될 지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판사가 어떤 판례를 통해 지금의 판결을 이끌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흔히 드라마나 영화에서 법정신이나 재판 관련 장면이 나올 때 이러한 대사가 나오곤 합니다. 형법 제1조 몇 항에 의하면, 헌법 제 몇 조 몇 항에 의하면 등등의 대사를 많이 하는데요. 이는 판결에 대한 근거가 명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정당한 판단을 했느냐는 곧 판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경심 교수 판결문을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판례들이 많이 인용됩니다. 한 예로 판결문 45페이지를 보면 증거 채택과 관련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 1982년 6월 8일 선고된 한 사건을 판례로 들었는데요. 이 사건은 신군부 시절 과거 한나라당의 수장이었던 이해창 씨가 대법관에 있을 때 내린 판결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민학년 사건입니다. 민학년 사건은 한마디로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죄 없는 학생들을 빨갱이로 몰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무려 180여 명이나 되는 학생들을 좌익 불온 세력의 조종을 받아 국가를 전복시키고 공산정권 수립을 추진하려 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은 2009년 9월에 사법부로부터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곧 1982년 당시 판결은 잘못된 판결이었고 이는 다시 인용하면 안 되는 판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경심 교수가 받은 판결문에는 이 판례가 버젓이 등장합니다. 무죄라고 난 판결을 유죄를 선고하는 판결문의 판례로 인용하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와 관련된 사모펀드 재판 2심에서 판사는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정경심 교수와 조범동 씨와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하였고 정치 권력과의 유착 범행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재확인해 주었습니다. 사실이 이럼에도 처음부터 언론은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조국 전 장관의 이름을 갖다 붙여 조국 펀드라는 식의 기사를 마구잡이로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조국 전 장관이 여기에 연루된 것처럼 마치 권력형 비리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게 함으로써 조국 죽이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은 오판의 여지가 많을 뿐더러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을 판사가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참담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이제 판사 혼자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시대는 국민들의 공감대와 거리가 멉니다. 아무리 판사의 재량과 권한이라 할지라도 어떤 경우 똑같은 증거와 증인이 있음에도 판사에 따라 전혀 다른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심원 제도가 필요한 것이고 사법개혁도 요구되는 것입니다. 지난 2019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검찰과 언론과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마치 대동단결이라도 한 듯이 조국 펀드라는 단어를 내세우며 연일 조국 죽이기에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안해동하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인해 조국 전 장관과 일가는 지금도 큰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정경심 교수의 문제가 있는 판결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판결문을 보실 때 판사가 제대로 된 판결을 했는가 주의해서 봐야 될 지점이 또 있습니다. 바로 얼마나 확실한 증거를 토대로 판결을 했느냐입니다. 사실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에게는 자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증거를 채택하느냐, 어떤 증언을 사실로 인정할 것이냐는 오롯이 재판관의 몫입니다. 따라서 판사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충분한 사실로 인정될 수 있을 만한 증거를 채택하여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정경심 교수 재판 판결문을 보면 증거 분석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온통 자의적 판단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한 곳을 집어보겠습니다. 판결문 서두에 등장하는 허위 채용 활동 확인서의 경우 연구에 참여했다는 허위 내용으로 지원서를 작성했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M 전원의 경우에는 위조된 서류로 입학해서 공정하게 경쟁을 치러야 할 타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곧 이런 위조된 서류를 행사했다고 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연구에 참여한 사실이 왜 허위인지, M 전원에 제출한 서류가 왜 위조인지에 대한 증거 분석은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검사든 변호사든 증거를 제출하면 그 중에 무엇이 믿을 만한 증거고 왜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하지만 그런 내용은 없고 부차적인 내용만 판결문에 수두룩하게 적어놨습니다. 읽는 사람 눈 아프게 550페이지나 써가면서 말이죠. 또 짚어봐야 될 부분은 만약에 100만 번 양보해서 위조가 되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그 위조된 서류를 누가 작성하고 누가 사용했을까요? 위조된 서류가 있고 그것을 누군가가 기관이나 학교에 제출하는 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누가 피고인가에 대한 파악이 우선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문에는 아예 그냥 처음부터 정경심 교수가 피고라고 전제를 깔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판결문을 보면 표창장 위조는 아닌 것처럼 기술을 해놓고 위조 서류를 제출하는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위조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위조 서류를 제출했다니 이게 무슨 말인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상장이나 표창장을 다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표창장 원본을 분실했는데 그걸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시킨다든지 또는 봉사활동이나 모임 등에 참석했다고 기억하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다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조민양은 봉사활동에 참석한 게 아니라고 판단한 것도 좀처럼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인의 결혼식에 갔다고 칩시다. 여러분께서는 신랑의 지인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결혼식에 왔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만약 신부 측 지인에게 물으면 이게 확인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여러분이 결혼식에 왔는지 신부 측 손님이 무슨 수로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로 이러한 비상식적인 이야기들이 이번 판결문에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 너 내 동생 알아? 라고 묻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 정경심 교수가 받은 징역 4년은 사모펀드와 입시 비리에 대한 양형 기준의 가중처벌이 되어 최대치로 뽑아낸 것입니다. 특히 입시 비리에 대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고 지휘한 경우에 해당하는 양형으로 선고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창장 위조도 더 이상 위조가 아니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으니 입시 비리로 몰아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미 언급을 했다시피 판례라든지 증거에 대한 법적 해석, 논리 등이 완전 엉망인 이번 판결문은 도저히 21세기 대한민국 법원에서 나왔다고 하기에는 믿겨지지 않을 만큼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특히 검찰이 의견서조차 제출하지 못했는데 변호인이 제출한 전문가 의견서는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검찰의 주장만을 수용해 판단한 이번 판결문은 판사의 자의적 판단이라는 권한을 넘어 증거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인 법적으로도 아주 근거가 미약한 엉터리 판결문이었습니다. 550쪽에 달하는 판결문을 읽어보느라 정말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페이지도 동의가 될 만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일단 그냥 감옥에 가둬놓고 고생부터 시켜보자는 의도가 다분해 보이는 판결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일제가 했던 방식이었죠. 가족을 아예 몰살시켜버리는, 어차피 나중에 무죄가 나와도 국가 차원에서 금액으로 배상을 하면 그만이니 어떻게든 지금 현재 타깃이 된 대상의 명예를 깎아내리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일련의 재판들을 각계 전문가들은 어차피 대법원까지 가면 뒤집히게 될 판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판결이 나오기까지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언론의 악의적 의혹과 왜곡된 정보들을 통해 그와 그의 가족들을 마치 비리가 많고 뒤가 구린 사람처럼 낙인 찍으려는 엄플에 부안해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 중에 고초를 겪을 조국 전 장관과 가족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참 아픕니다. 그러므로 모든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조국 전 장관과 가족들을 향한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국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양이 한일병원 인턴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역시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들이 비례 의혹이 있다며 일제히 공격에 나섰습니다. 사실 이제는 너무 뻔하기도 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예측이 가능해서 특별할 것도 신선한 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의혹 보도가 해당 당사자인 조민양과 그의 부모인 조국 전 장관에게는 정신적 데미지를 안겨줄 수 있기에 비열하고 악랄한 것입니다. 이런 식의 여론몰이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진실의 조국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기에 오늘은 조민양의 인턴 합격과 관련된 몇 가지 소식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민양이 합격한 한일병원은 예전에 한전병원이라 불렸던 한국전력공사 산하의 공공의료기관으로 올해로 개원 79주년을 맞이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병원인데요. 지난 2월 4일 다수의 언론은 조민양이 합격한 한일병원이 낙하산 집합소로 여권 인사 우수 채용 병원이라고 음해하며 일제히 조민양의 인턴 합격은 권력형 비리 의혹에 해당한다며 후폭풍이 예고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조선일보는 이 병원에서 과거 특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들먹이며 조국 전 장관의 딸의 인턴 합격에 대해 분명 뭔가 구린 구석이 있을 것이라는 식의 음해성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이렇다 할 증거는 없지만 예전에도 그랬으니 이번에도 그랬을 것이라는 논거 없는 의혹만 뿌려댄 것이죠. 그동안 조선일보가 아주 잘하던 짓이라 놀랍지도 않습니다. 김정은이 죽었다느니 누가 어떻게 됐다느니 하는 기사들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사실 어디 찌라시만도 못한 뉴스들이 마구 생산돼서 나오는 것이라 비판하기에도 입이 아플 정도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똑같았습니다. 한일병원에서 뽑으려고 했던 인턴은 총 3명이었습니다. 지원자도 조민양을 포함한 3명이었습니다. 조민양이 지원하지 않으면 미달이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 중에서 누군가를 선택해서 뽑은 게 아니라 그냥 지원한 사람들을 뽑은 것입니다. 누가 봐도 비리라는 걸 있을 수가 없는 사안임에도 끊임없이 음해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일병원은 아주 위급한 환자들, 일반인들은 좀처럼 눈뜨고 보기 힘든 외상으로 인한 상처를 지닌 환자들이 와서 치료를 받는 곳이라고 정평이 나 있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고생길이 훤히 보이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웬만한 의사들도 기피하는 병원이란 것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전국에서 딱 3명만 지원을 했을까요? 사실 칭찬을 받아야 마땅한 일입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굳은 일을 하기 위해 지원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걸 두고 마치 대단한 권력형 비리가 있다는 식으로 기사를 쓰니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짓인 겁니다. 이번 한일병원에 대한 조민양의 인턴십 내용은 사실 너무 쉽고 간단한 사안입니다. 남들이 기피하는 곳에 가서 꾸준히 일을 하기 위해 지원을 했고 3명 중에 3명 합격, 아무런 비리 의혹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칭찬받아야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몇몇 의사들은 조민양의 의료 행위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임현택 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은 조민 씨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유무죄 판단도 나오지 않았는데 조 씨가 병원 인턴으로 들어가 일선에서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무자격자가 환자를 진료하는 기괴한 상황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민양은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이제는 어느 정도 잘 알려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법적으로 확실한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아무런 죄가 없는 그저 의전원을 졸업하고 의사고시에 합격한 의대 졸업생이자 의사 초년생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현직 의사라는 사람이 언론에 나와서 기괴한 현상이라느니 불법이라느니 말을 한다는 게 사실 너무나 섣부른 행동이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조민양이 범죄자입니까? 의사가 병원에 취직해서 일하는 것은 불법도 아니고 기괴한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범죄한 전력이 있는 의사들의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것에 강하게 반발하고 거부하는 일부 의사들의 모습이 진짜 기괴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중에 관련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으니 인턴을 하면 안 된다는 식의 논리라면 반대로 무죄로 판결이 나왔을 땐 어쩌려고 저렇게 무책임하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죄 판결이 나면 그간 하지 못했던 의료 행위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질 수 없으면서 말입니다. 조민양을 음해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이러한 의사들이나 조선일보나 매한가지로 보일 뿐입니다. 현재 조민양이 일하게 될 한일병원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부인인 모 여사께서 약사로 재직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근무한 지 35년이나 되었다고 하죠. 그런데 수많은 언론들이 조민양의 합격 여부가 정청래 의원과 연관이 있을 거라는 식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조국 전 장관과 정청래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 확인을 직접 해주었죠. 35년간 약사로 재직을 했는데 요즘 약사들이 의사 취업도 알선하냐고 말이죠. 뭐 본인들은 청탁해서 KT에도 집어넣고 강원랜드에도 집어넣고 온갖 방법으로 자녀들을 취업시켜주고 주거니 받거니 해봤으니 뭐 눈엔 뭐만 보인다고 다들 그러고 사는 줄 아나 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아무런 청탁도 비리도 없었던 조민양의 인턴 합격 축하받고 칭찬받아 마땅한 일임에도 여기에 뭔가 비리가 있다는 식의 의혹 기사를 언론은 또다시 악의적으로 쏟아낸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비열한 방법으로 조국 전 장관 자녀를 타깃 삼아 괴롭히려는 의도가 다분한 악랄한 언론 플레이인 것이었습니다. 반복적인 온갖 음해와 조롱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버틴 조민 양과 그의 아버지 조국 전 장관,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많이 힘내시고 용기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2019년 하반기 조국 전 장관에게 곤혹을 치르게 했던 위장 3관왕 의혹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8월 16일이었습니다. 당시 박근혜 씨가 대통령일 때 지금은 감옥에 간 김기춘 비서실장과 함께 대통령 비서실 정무비서관을 지냈던 전 미통당 소속 주강덕 의원이 조국 전 장관을 겨냥하여 위장 3관왕이라는 거짓 의혹을 토대로 공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엄청난 의혹이라도 있는 것처럼 꾸며놨지만 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에 의혹이란 단어를 갖다 붙여 뭔가 있는 것처럼 해놓은 것이었습니다. 이미 주 전 의원이 주장했던 위장 3관왕은 현재 모두 거짓으로 판명났고 더 이상 이를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도 없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아, 조국 위장 3관왕 하면서 지난 기억을 더듬는 분들이 더러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바로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이런 허위 주장을 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국 위장 3관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위장이 아니라 훈훈한 미담에 속합니다. 즉,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란 얘기죠. 지금부터 위장으로 위장된 그 미담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은 아름다운 가정사를 음해하기 위해 만들어진 위장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이 허위 주장에 대해서 당시 언론은 무려 1543건의 기사를 쏟아냈는데요. 뻥카로 얼룩진 의혹들을 가지고 기사를 쓴 기자들, 지금 이불킥이나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각성의식조차 없어 보이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자, 그럼 무슨 내용인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1998년 3월 조국 전 장관이 미국에서 유학을 마친 후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약 6년여간의 유학생활이었기 때문에 오랜 기간 해외에서 머물다 보니 한국에 머물 곳이 없었겠죠. 그래서 해운대에 있는 부모님 댁에 잠시 머물게 되는데요. 짧은 적응기를 마친 후 가족들이 서울에서 생활을 하기로 결정해 같은 해 6월 전세를 얻어 서울로 이사를 옵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은 울산대 법대 교수로 임용이 되죠. 그래서 그해 12월에 부산 해운대에 있는 아파트를 얻어 다시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울산대로 출퇴근을 하게 되었다가 다시 동국대 법대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후 서울대 법대로 한 번 더 자리를 옮기게 되는데요. 이때 서울에 계속 거주를 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조국 전 장관의 가족은 서울에 집을 장만해 이사를 했고 그 뒤로 현재까지 머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부산에 장만한 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집은 서울에 이사를 온 후에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그런데 당시 부산 지역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고 또 해당 아파트가 외진 곳에 있다 보니 팔리지가 않았죠. 사실 이 아파트도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교수가 친척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못해 돈 대신 아파트를 받아 정 교수 이름으로 등기한 것이었습니다. 계획에 없던 집이 생겼고 팔려고 했으나 한참을 기다려도 매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월세를 놓게 된 것이죠. 그러다 2017년에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관련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1가구 1주택을 제안했고 청와대에도 2주택 처리 방침이 정해져서 집을 정리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유학을 마치고 귀국해서 부모님 댁에 있다가 부산집을 마련했는데 직장이 서울로 정해져서 서울로 이사해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고 귀국 후에 마련한 부산집과 서울로 이사를 오며 마련한 서울집 2채를 갖고 있었다가 부산에 있던 집은 수차례 매도를 시도했으나 어려워 전 월세로 돌려놨고 서울에 있는 집에서 생활을 하다가 1가구 1주택 제안을 통해 부산에 있던 집을 팔았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주 전 의원이 문제를 삼은 부분은 부산에 있던 아파트를 동생의 전처에게 팔았고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건데요. 하지만 사실을 확인해보면 문제는커녕 오히려 아픔과 배려, 사랑과 내어줌이 있는 여느 가정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아름다운 광경, 곧 미담입니다. 사정은 이렇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은 2005년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실 결혼이라는 것이 참 좋기도 하지만 책임이라는 게 무겁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좋은 날도 있지만 어려운 날도 있죠. 조국 전 장관의 동생 부부도 그랬습니다. 좋을 때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실질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었죠. 특히 사업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생활비는커녕 여기저기서 빚을 많이 지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부부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고 끝내 2009년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혼 기간 동안 자녀를 낳아 키우는 중이었고 이혼 후에는 엄마가 아이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여성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어려웠겠죠. 특히 아이를 둔 여성이 홀로 사회생활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선 정말로 힘듭니다. 그래서 친정의 도움을 받다가 조 전 장관의 어머니께서 손주를 돌봐주며 함께 생활을 하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하셨고 이에 해운대에 있는 연립주택을 얻어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2주택 처리 방침이 내려왔고 마침 어머니와 함께 지내던 동생의 전 부인이 1층에 있는 아파트가 아이들 키우기에도 좋을 것 같다고 하여 매도를 하게 됩니다. 당시 이 아파트는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교수의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요. 연립주택에 살다가 해당 아파트에 전세로 살던 전 동서에게 정 교수가 매매를 한 것이죠. 여기가 바로 미담이라는 부분입니다. 전 동서가 해당 아파트를 구입할 때 냈던 돈이 사실상 정경심 교수의 돈이었던 것인데요. 조 전 장관의 동생의 전 부인이 손주들을 돌봐주시겠다고 한 조 전 장관의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며 지냈던 빌라는 정경심 교수가 시어머니에게 돈을 들여 구매하도록 한 것입니다. 당시 시어머니께서는 위자료에 양육비도 못 받고 고생하는 전 며느리에게 미안했고 해서 해당 빌라를 며느리 이름으로 사도록 하게 합니다. 그리고 추후 그 며느리는 빌라를 내놓고 정 교수가 소유한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다가 차액을 지불하고 구매를 하게 되는데요. 결국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 보면 시어머니께 드린 빌라 구입을 위해 드린 돈을 돌려받으면서 본인 명의 아파트를 전 동서에게 전세에서 매매가 되면서 생기는 차액을 받고 판 것입니다. 사실상 정상적인 매매가 아니라 준 거나 다름없죠. 이와 관련하여 조 전 장관의 동생의 전 부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 후보자 부인이 아파트 전세금으로 시어머니 빌라를 마련해주는데 시어머니가 위자료 차원으로 내 명의로 해준 것이고 조 후보자 부인 명의 아파트를 아이가 좋아해 전세로 들어가 살다가 고위공직자 다주택 해소로 매각할 입장에 놓이자 약간의 비용을 보태 매입한 것입니다. 조 전 장관의 부부는 이혼 후 어렵게 살고 있는 동생의 전 부인이자 전 동서에게 자금을 지원해서 잘 살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전 며느리를 사랑으로 감싸주고 아껴주는 시어머니, 조국 전 장관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누구 하나 금전적 이득을 얻는다든지 하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는 게 없죠. 내가 준 돈으로 아파트값을 받는 것이니까요. 결국 이 모든 과정을 살펴보면 아픔이 있는 가족을 위해 모두가 나서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가면서 사랑으로 보듬어가는 아름다운 가정사인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는 위장이 아니라 미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위장 매매네, 증여세를 탈세했네 등 온갖 모함으로 마치 대단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로 둔갑을 시킨 것입니다. 이건 의혹을 제기한 사람과 정확한 사실 파악을 못하고 부안해동하는 사람들, 양쪽 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위장 매매가 될 수 있나요? 솔직히 말해서 요즘 같은 세상에 형제 간의 의가 상하는 것도 비일비재한데 이렇게 아낌없이 나눠주며 보듬고 살아가는 이들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자, 정리합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유학 후 한국에 온 조 전 장관 가족은 부산에서 살다가 직장 때문에 서울로 이사를 왔고 그 과정에서 부득이 두 집을 보유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는 현재 거주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아픔을 겪은 동생의 가족을 위해 도와준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돕고 이해하는 과정이 담긴 아름다운 가정사, 이뿐입니다. 제기된 의혹은 완전 가짜와 뻥카, 거짓과 왜곡인 것이죠. 오히려 미담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무슨 이유로 이러한 아름다운 가정사까지 음해하려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조 전 장관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온갖 음해와 모욕을 받고 있습니다. 1981년에 지어진 아파트를 2000년대 초 서울로 이사를 하면서 샀고 지금까지 한 번도 매매를 한 적도 없죠. 그런데 2019년 언론은 해당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어 조국 전 장관이 수익을 보겠다면서 마치 부동산 투기꾼인 듯 보도를 하였습니다. 사실은 투기 같은 건 아예 하지도 않았고 할 생각도 없이 한 곳에서만 조용히 지내온 오히려 모범이 되는 사례입니다. 이게 어떻게 투기인가요? 그래서 정정합니다. 제기된 위장은 위장이 아니라 미담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그 어떤 질타를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 마땅한 일이죠. 아픔이 있는 동생의 가족을 보듬고 감싸고 도와준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 따위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조카가 어려 이혼을 받아들이는 것이 힘들 것 같아 서로 마음을 다해 돌보고 있습니다. 무엇이 위장이고 무엇이 의혹인가요? 이렇게 아름답고 따뜻한 사연에다가 온갖 의혹을 갖다 붙여서 여과 없이 보도하고 부동산 투기꾼으로 이미지를 씌우려는 악랄한 정치인과 언론에 다시 한번 치가 떨립니다. 조국 전 장관의 가정이 보여준 미담, 이 진실이 또다시 밝혀지기를 바라며 지금도 온갖 거짓과 음해로 고통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과 그의 가족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은 지난번 부동산에 이어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을 통해 조국 전 장관이 미국에서 유학을 마친 후 어떻게 거주지를 이동하며 살았는지, 또 그 가운데서 동생 가족을 위해 어떤 선행을 베풀며 살았는지 알아봤습니다. 한 번 더 전 동영상을 시청할 여력이 없는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유학을 마치고 귀국해서 부모님 댁에 있다가 부산에 집을 마련했는데 직장이 서울로 정해지자 서울로 이사해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고 귀국 후에 얻은 부산집과 서울로 이사를 오며 마련한 서울집 두 채를 갖고 있었습니다. 부산에 있던 집은 수차례 매도를 시도했으나 어려워서 전월세로 돌려놨고 서울에 있는 집에서 생활을 하다가 1가구 1주택 제한을 통해 부산에 있던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경심 교수가 시어머니에게 빌라 구입을 위해 준 돈을 위자료에 양육비도 받지 못한 채 홀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의 전처에게 주어 빌라를 구입하도록 했고, 다시 그 돈을 받아 정경심 교수 명의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 전 미통당 소속 주강덕 의원이 제기한 두 번째 의혹은 이 과정에서 부동산 매매가 위장이라는 것과 이사를 다니며 자녀와 조국 교수만 서울로 전입신고를 했는데 이것이 위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렇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유학에서 돌아온 후에 부산에서 잠시 거주하고 서울로 갔다가 직장 때문에 다시 부산으로 내려왔다가 이듬해 또다시 서울로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뒤 울산대로 직장이 정해지기 전 서울에서 거주를 했습니다. 이때 자녀들이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는데요. 조 전 장관의 직장이 울산으로 정해지면서 부득이 부산으로 다시 전학을 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귀국한 후 처음으로 학교를 다니며 사귀었던 친구들이 그리웠겠죠. 그래서 울산대에서 근무하던 1999년 10월 부인과 아들은 기존 부산 아파트 주소에 남겨두고 조 전 장관과 큰딸만 서울 송파구 풍락동 딸의 외사촌이 거주하는 곳을 주소를 이전해 딸 아이가 전에 사촌 언니들과 다녔던 학교에 다시 다닐 수 있도록 배려를 합니다. 사실 아이가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배려하는 것은 부모가 해야 할 마땅한 것입니다. 조국 전 장관도 그랬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6년이라는 시간 동안 해외에 있다가 국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어린 자녀들이 겪어야 할 어려운 문제입니다. 익히 알려져 있지만 이사 혹은 전학이 아이들에게 주는 스트레스는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이 좋은 곳일지 모르니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의견을 수용할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딸 아이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주소를 본인인 조국 전 장관과 함께 이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서울에서 부모 형제와 떨어져 학교를 다닌다고 생각하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빠에게 그냥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며 부산에서 학교를 다니겠다고 하여 주소를 재이전해 부산에서 학교를 다니게 된 것입니다. 당시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던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생활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부모로서 이를 들어주는 게 과연 나쁜 일입니까? 오히려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들이 이루도록 하기 위해 밤낮으로 학원을 돌리는 부모들보다는 100배 나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당시 어떤 언론은 이것이 마치 대단한 범죄인 양 끊어치기 위장 전입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며 조 전 장관을 또다시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아빠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장 전입은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옮겨 놓은 것을 말합니다. 위장 전입은 땅을 투기하거나 대학 입학률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과 그의 가족들의 경우 수차례에 걸친 전입은 모두 실제로 거주하기 위해 한 것이고, 더군다나 부동산이나 소위 말하는 명문 학군을 노리고 한 것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학업 때문에 부득이 해외에서 오랜 기간 생활을 했고 다시 귀국을 해 수차례 이사와 전학을 다녀야 했던 환경을 제공한 아빠의 입장에서 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인 것이지요. 자, 정리합니다. 위장전입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어린 자녀들에게 귀를 기울여준 좋은 부모의 모습, 이것이 이 의혹의 진실입니다. 밤낮 학원으로 뺑뺑이 돌리면서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라며 살아가는 환경에 놓여진 아이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녀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들려주려는 노력을 했던 것이죠. 다니고 싶은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말입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고위공직자들 중에 이렇게 가는 곳마다 거주하는 곳에 전입신고를 꼬박꼬박 잘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든 숨기고 감추려고 하죠. 혹시나 들통날까봐 겁내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조 전 장관은 법을 공부하고 법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법적인 처리들을 잘 해놨습니다. 이번 전입 문제도 그렇습니다. 오랜 기간 유학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갈 곳 없는 상태에서 여기저기 단기간 이사를 다닐 수밖에 없었음에도 이를 솔직하게 다 신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이런 사례들이 국내에 몇이나 있습니까? 실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꼼수를 쓰죠. 이는 질타받을 일이 아닌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고 이 역시 의혹이 아니라 미담입니다. 그냥 어린 자녀들의 의견을 듣고 법대로 처리했던 일을 이렇게 크게 대단한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꾸민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조국 전 장관은 위장 전입으로 문제가 되는 여느 정치인들처럼 부동산 투기를 위해 살지도 않은 곳에 주소를 옮겨놓고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배정받게 하기 위해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불법적 행위를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의혹들만 언론을 통해 잔뜩 뿌려놓고 그 가운데서 조 전 장관이 받아야 했던 억울함은 누가 보상해 줄까요? 정말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하지만 저희 진실의 조국이 앞으로도 하나하나 따박따박 다 밝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꿋꿋하게 버티고 있는 조국 전 장관과 그의 가족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진실의 조국은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있었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거짓된 음모와 의혹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영상을 제작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4월 7일 보궐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담았는데요. 이유는 여당의 선거 패배와 관련 그 원인이 조국 전 장관에게 있다는 얼토당토 않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민주당의 초선 의원 5명은 서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재보궐선거에 대한 평가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의아하게도 선거 패배의 원인 중 하나로 조국 전 장관을 언급했는데요. 특히 유인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을 끌어들여 비판한 초선 의원 5명에게 아주 바람직하다는 평가까지 내렸습니다. 정말 공감이 1도 가지 않는 발언들이었죠. 여러분, 민주당의 이번 재보궐선거의 패배 원인이 과연 조국 전 장관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이번 선거 패배의 원인과 책임은 조국 전 장관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번 선거를 왜 치르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민주당 내부에 있습니다. 솔직히 이번 선거, 기존 당 내규에 따르면 후보를 내서는 안 되는 선거였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만큼 자중하고 한 템포 늦춰야 했던 선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을 수정해서 후보를 내고 무리하게 선거를 치른 건 다른 누구도 아닌 민주당 지도부의 선택이었습니다.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어이없는 선택이었죠. 문제가 있을 경우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해놓고 특별한 이유 없이 그 결정을 당원들에게 떠넘겼습니다. 그렇게 후보를 낸 건 다른 누구도 아닌 민주당 지도부였습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선 민주당에게 큰 실망을 했을 겁니다. 왜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안 낸다고 했었고 다시 후보를 낸다고 하니 말을 바꾼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의와 공정을 모토로 하는 민주당이 매번 말 바꾸고 물타기를 하며 온갖 부정을 저질러 왔던 국민의힘 당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 보였던 것입니다. 이미 그때 민심은 돌아섰고 초반부터 15% 이상 차이나는 지지율은 끝내 뒤집히지 않았습니다. 아주 굴욕적인 패배의 쓴맛을 본 것이죠. 그런데 이게 조국 전 장관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는 조국 전 장관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에서 광역단체장 선거에 현역 의원의 출마를 막아버리면 현실적으로 후보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말하면서 2015년 민주당 스스로가 마련했던 당규를 수정했습니다. 과연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시민들에게 불편과 실망을 안겨주니 과연 누구일까요? 사서삼경 중 하나인 중용에는 불언천 불의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경이 다가와도 하늘이나 혹은 타인을 원망하지 말고 제 분수를 지켜 자기 발전과 향상을 꾀하라는 뜻이죠. 사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남 탓한 것은 MB 정권이 줄기차게 해오던 것이었습니다. 시민들이 가장 꼴보기 싫어했던 것도 바로 그런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사과하지 않고 회피하며 내 잘못을 남에게 전가하는 모습, 모순되고 비열한 그 모습에 국민들은 지금까지도 트라우마가 남아있죠. 그런데 그 모습을 그대로 학습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지금 민주당 지도부였습니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초선 의원들과 일부는 선거 패배의 원인을 조국 전 장관에게 돌리면서 조국 사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조국 전 장관이 언론의 여론몰이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검찰의 일방적인 편파 수사에 의해서였습니다. 사실상 검찰이 만든 일이죠. 조사도 하기 전에 기소하고 이를 언론에 미리 알리고 수십여 군데를 압수수색하면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건 조국 전 장관이 아니라 검찰이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피해자입니다. 철저하게 검찰의 논란으로 지금까지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는 이들도 있죠. 하지만 민주당이라면 적어도 조국 사태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사태라고 해야 맞는 것이죠. 조국 전 장관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그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정말 몰라서 이따위 단어를 사용했냐는 말입니다. 무슨 생각으로 이런 단어를 사용하며 책임 전가를 하는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사생활을 5천만 시민에게 알리고 문제시한 것은 검찰과 언론이지 실제로 조국 전 장관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지난 진실의 조국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조국 전 장관은 아주 억울한 입장이지 책임을 떠안아야 할 이유도 그럴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대역죄인 마냥 연일 인터넷에 신문에 도배를 했던 사람들에게 놀아나서 책임을 조국 전 장관에게 전가하려는 사람들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현재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이들은 강하게 무죄를 주장하며 다투고 있습니다. 만약 일부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그에 해당하는 만큼 비판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4월 7일 재보궐선거 패배를 조국 전 장관과 직결시키는 것은 비약입니다. 만약 추후에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에게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표적수사, 별건수사, 먼지털이식 수사와 같은 검찰권 남용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유효하며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해인 2020년 4월 15일에는 치러진 총선 역사상 유례없는 여당의 승리로 민주당은 180석을 갖게 됐습니다. 당시 조국 전 장관을 응원하기 위한 수많은 인파가 서초동에 모여 촛불 집회를 열었었죠. 그때도 언론과 검찰은 똑같이 문제를 삼았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민주당에게 표를 주었죠. 그것도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누구 때문에 승리를 했던 것이었을까요? 당시 민주당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언급한 바가 있었던가요? 결과가 잘 나오면 나 때문이고 잘못되면 남 탓하는, 이젠 그런 모습에 지칠 대로 지친 국민들, 보기에 민망하고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마다 나를 돌아보기보다 남 탓을 하게 되면 결국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은 더욱 나를 옥죄게 할 뿐입니다. 실패의 원인은 나에게 있습니다. 남 탓을 하거나 원망하는 것보다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야말로 진정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검찰개혁이라는 목표 아래 문재인 정권 출범과 동시에 대통령을 도와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검찰의 표적이 되어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고 고초를 겪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교수는 증거도 불분명한 표창장으로 감옥에 갔고 그의 자녀들은 일거수일투족이 노출되었습니다. 국정 운영의 최대 과제를 위해 이토록 희생한 사람을 어떻게 패배의 원인이라고 몰아세울 수가 있을까요? 정말 양심이 없습니다. 정리합니다. 이번 4월 7일 보궐선거 패배의 원인, 조국 전 장관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만약 관련이 있다면 지난 총선 180석의 성공 원인도 조국 전 장관에게 있겠죠.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운영과 민주당의 발전, 검찰개혁이라는 과제를 위해 온몸과 가족까지 희생한 조국 전 장관에게 더 이상 억울한 일은 당하게 하지 맙시다. 정말 뼈아픈 고통은 적에게 맞는 칼이 아니라 아군, 내 편에게 맞는 뒤통수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전후 좌우에서 날아오는 모든 돌멩이를 그가 결코 홀로 맞지 않도록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염원하는 국민들은 언제나 그의 곁을 지키며 그와 함께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조국 전 장관에게 깊은 위로와 응원의 말을 전합니다. 최근 조국 전 장관이 조국의 시간이란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이번 책으로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입장을 소명했는데요. 그간 검찰과 언론, 정치 세력으로부터 본인과 본인 가족이 얼마나 악랄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억울한 고초를 겪어야 했는지 자세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무엇보다 2019년 8월 9일 전후로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조국 전 장관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알렸습니다. 그간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고 출마냐 입각이냐를 두고 벌어지는 긴박한 상황과 최근까지 벌어진 사건들이 생생하게 다뤄져 있습니다. 그동안 보여왔던 언론의 허위가정 보도와 검찰의 일관된 표적 수사, 조직 이기주의에 맞서 법학자로서 고군분투한 생생한 기록으로 법의 정의가 사라지면 법이 얼마나 잔인한 공격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 진정한 정의가 무엇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남은 과제와 희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사실 매일 밤잠을 설쳐도 모자랄 만큼 분하고 억울할 텐데 그동안의 일들을 차분히 기록한 조국 전 장관의 성실함과 끈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께 이 책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 책에는 시민 한 분 한 분이 보내준 크고 작은 응원이 만들어낸 기적과 같은 이야기가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진실의 조국은 책에서 미처 다 담지 못한 부분들과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조국 전 장관 관련 재판을 필두로 내용을 구성해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진실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위장 3관왕으로 왜곡된 미담 3관왕 중 마지막 의혹인 위장 이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주강덕 전 의원이 어깃장을 놓듯이 억지를 부려가며 위장이혼이라는 이름으로 얼룩을 지게 했지만 알고 보면 미담도 이런 미담이 없습니다. 실상은 이용한 동생 부부에게서 난 자녀, 어린 조카를 배려하는 마음이 담긴 미담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합니다. 지난번 진실의 조국 8편과 9편에서 살펴보았듯이 조 전 장관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후에 서울대 법대 교수로 직장을 갖게 되기까지 약 3년여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울산대와 동국대에서 가르치긴 했지만 서울과 부산을 오고 가며 지내야만 했었죠. 이것은 해외 유학을 다녀온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랜 기간 고국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국내에 다시 적응하는 시간도 걸릴 뿐더러 그 기간 동안 여러 번 이사를 다녀야 했었죠. 이런 와중에 아내인 정경심 교수가 친지에게 빌려준 돈을 아파트로 받게 되었고 그 아파트는 이혼 후 위자료나 양육비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우는 옛 동서에게 양도해 주었습니다. 매매라고 하긴 하지만 생활비로 쓰라고 준 돈을 다시 받으며 아파트를 판 것이라 사실상 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강덕 전 의원은 아파트를 불법으로 매매하기 위해 조국 전 장관의 동생 부부가 위장으로 이혼을 해서 재산을 불려 나갔다는 식으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옛 동서에게 준 아파트가 재산을 불릴 만한 가격도 아니었거니와 해당 지역은 낙후된 곳이라 매매를 위해 오랜 기간 부동산 시장에 내놨지만 거래가 되지 않아 전월세로 돌려놓았던 곳입니다. 요즘 말 많은 부동산, 특히 서울 강남 지역의 아파트를 그렇게 했다면 어느 정도 말이라도 되겠지만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었습니다. 사실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는 이혼한 동생 부부, 특히 이혼에 대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동생의 전 부인에게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어린 조카가 어린 마음에 상처를 입을까 염려하여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동생 부부의 이혼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온전히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가 부모님의 이혼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기다린 것인데요. 육아를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실은 어린아이에게 이혼 얘기를 꺼낸다는 것이 사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려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카를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두고 위장이혼이니 뭐니 하면서 위장 3관왕을 떠들어댔으니 그것도 모자라 이와 관련된 무분별하고 왜곡된 기사가 무려 9,000건이나 쏟아져 나왔으니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는 그 심정이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그 억울한 마음은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위장 3관왕, 결론은 위장이 아닌 미담 3관왕이었습니다. 해외에서 오랜 기간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지만 금이 환양은 고사하고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직장을 잡고 가족을 돌보는데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동생네 부부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이사를 다닐 때마다 정직하게 주민등록 이전 신고도 꼼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한 동생 부부에게 난 사랑한 조카를 위해 희생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사랑과 희생을 보여준 것이죠. 정정합니다. 위장,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사실은 미담 3관왕입니다. 이제라도 이와 같은 사실들이 하나하나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온갖 오해로 억울한 누명을 쓴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에게 깊은 위로와 응원을 전합니다. 오늘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과거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불법 사찰과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영상은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오보 바로잡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 국정원에서 어떻게 조국 전 장관을 음해하려 했는지, 어떤 공작을 벌였는지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 이번 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 개인을 향한 국가기관의 이러한 명백한 불법 행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자가 조국이라 그런지 언론은 이를 보도하는데 상당히 소극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실의 조국에서라도 이러한 사실을 조금이라도 공론화하고 보다 더 알리기 위해 이번 편을 준비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국정원이 조국 전 장관에게 어떠한 작당을 벌였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은 분명 불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던 때였습니다. 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조국 전 장관은 이미 오래전부터 표적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만약 그가 민정수석이나 또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어 공직을 수행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보면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꼭 국정원이 아니더라도 검찰과 언론을 통해 조국에 대한 엄청난 압박이 가해지고 전방위적인 공격이 자행될 것임은 사실 당연한 일이었는데요. 이는 당시 국정원의 보고 문건을 보면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특히 조국 전 장관을 지목해 종북 좌파 세력으로 프레임을 씌워 고강도 압박을 가하겠다고 보고서를 작성했고 2011년 1월에는 종북 핵심 인물로 조국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폭로 및 확산시킬 것을 지시, 트위터 등을 활용해 여론전에 몰두하라는 업무 지시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이버 특수활동 보고서에는 악의적으로 비판 여론을 조성하라는 업무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 본색을 밝히라느니 하면서 특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라고 지시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던 인물은 다름 아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었고 그가 동경했던 때는 이명박 정권 때였습니다. 그가 일전에 했던 "이명박 정권 때가 가장 쿨했습니다 라는 발언은 한때 회자되기도 했었죠. 할 때 뭐 별 반여가 없었던 것으로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나고요. 이처럼 국정원 사찰 기록을 보면 이명박 정권 때 국정원이 표적으로 삼았던 조국을 이명박 정권을 사랑했던 윤석열이 저격하는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비판 여론 조성은 2011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국정원 문건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심리전, 전개 및 비판 여론을 조성하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국 교수의 해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집중적으로 항의 전화를 걸어 해임 및 자진 사퇴를 촉구하도록 했습니다. 문건을 보면 SNS상의 규탄 그리고 댓글 달기 돌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에는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양의 외고 국제반 제약이라는 정보 수집까지 활용하라는 비열하기 짝이 없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감이 잡히십니까? 지금까지 조국 전 장관에게 벌어진 일들은 이미 2011년 이명박 정권 시절부터 치밀하게 계획되었고 설계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그대로 실행한 것이나 다름없는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당시 국정원은 전방위 특수활동이라는 명목으로 조국 죽이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을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 모욕을 주기 위해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절대로 속아선 안 됩니다. 조국 전 장관에게 문제가 있어서 수사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10년 전부터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과 검찰은 조국을 표적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부디 이 영상을 통해 조국 전 장관이 받고 있는 모든 오해들이 하루속히 바로잡히기를 기대합니다. 여론전과 언론에 속지 마십시오. 그들은 여전히 10여 년 전 국정원의 지시사항을 따르고 있고 계속해서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농간에 부디 놀아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랜 기간 특정 세력의 표적이 되었고 검찰개혁의 선봉에 섰다가 결국 온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억울한 마녀 사냥을 당해버리고 말았던 조국 전 장관과 그의 가족에게 깊은 위로와 응원을 전합니다. 오늘은 조국 전 장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관련해 그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을 전개하기에 앞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한 조국 전 장관은 이미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불기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검찰 측에서는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며 여지를 남겨두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아무런 증거도 없이 정황만 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일인지 모릅니다. 일례로 일전에도 화제가 됐었지만 고등학교 동문이라는 이유 때문에 골프장 게이트로 엮으려고 했다가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에게 망신을 당한 국민의힘의 정동만 의원의 국정감사를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부정부패가 있었는데 그 의혹이 고등학교 동문이기 때문이라는 게 도대체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이는 마치 수십 년 전에 졸업한 고등학교 동창생이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검찰이 들이닥쳐 너도 이 사람의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니 의혹이 있다며 체포해 간다면 여러분이라면 납득을 하시겠습니까? 이번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관련된 사안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장 선거에 개입했을 것이라는 식으로 의혹을 부풀려 조사를 받게 한 것이죠. 물론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자, 그럼 이 사건이 어떤 식으로 부풀려졌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 울산시장, 그러니까 청와대의 개입으로 내가 울산시장 선거에서 낙마했다고 주장한 사람은 현재 국민의힘 소속 의원인 김기현으로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성과와 한미 정상회담 등에 대해 현금 주고 물건 대신 어음을 받았다, 일본의 스가 총리가 거둔 성과와 너무 비교된다며 일본의 총리를 치켜세우고 자국의 대통령을 거짓으로 욕보인 인물입니다. 울산시장 선거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때 청와대가 현재 울산시장인 송철호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상대 후보이자 당시 시장이었던 현 김기현 의원을 경찰 수사 대상으로 지목하고 당내 경선 후보 임동호에게 공직을 제안하며 경선을 포기시킴으로써 선거 과정에 개입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에서는 현재 울산시장인 당시 송철호 후보가 8번이나 낙선된 인물에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일관되게 보도했고 송 시장의 측근인 송병기 씨가 민정수석실에 김기현 시장의 비위 혐의를 제보해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를 받아들여 수사에 개입해 선거에도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중요한 지점은 선거 개입 이전에 비리가 무엇이었었냐는 것입니다. 당시 김기현 시장은 고래고기 환부 사건과 관련해 개입된 의혹이 있었고, 이는 분명한 비위 사건이었습니다. 시장이 이런 비리에 얽혀 있다면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게 맞는 것이죠. 고래고기 환부 사건은 2016년 4월 당시 시가 30억에 달하는 고래고기 21톤을 경찰에서 불법 어업으로 판단해 압수하였는데, 이를 검찰이 불법 유통업자들에게 다시 돌려준 사건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경찰이 수사를 해서 불법을 파헤쳤는데 검찰이 다시 되돌려준 경찰과 검찰의 기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시장에 입김이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고 이를 수사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윤석열 전 총장의 지휘하에 있던 검찰이 1년 8개월이나 되는 기간 동안 모든 수사를 중단하고 있다가 갑자기 청와대가 선거 개입을 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갑툭튀했습니다. 부정부패는 울산에서 발생했는데 갑자기 이걸 청와대에 덮어씌운 것이죠. 게다가 여기에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뿌리며 조국 전 장관에게 무리한 오명을 덮어씌웠습니다. 이게 바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실체입니다. 당시 여론은 검찰의 정치적 목적, 즉 경찰을 이겨먹기 위해 왜곡하고 짜맞춘 기소였다고 하였고 윤석열 검찰의 정치행위라고 비난했었는데요. 사실 이 사건에서 청와대의 선거 개입은 아예 없는 걸 만들어낸 그야말로 뻥카의 뻥튀기인 것이고 진짜 수사는 30여억 원에 해당하는 불법 고래고기 유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했습니다. 결국 지난 4월 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조국 전 장관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있었던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것은 눈 감아주고 이를 감추기 위해 아무 관련도 없는, 그것도 아주 악의적이고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청와대를 공격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검찰의 포토라인에 세워서 온갖 망신을 줬지만 아무런 근거도 혐의도 없는 말 그대로 막무가내식 수사였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와 이 사건이 연계가 있다는 등의 물타기로 마치 청와대와 울산시장 선거가 대단한 연결고리가 있는 것처럼 연일 떠들어댔지만 사실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실제로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죠. 어떻게든 문재인 정부를 깎아내리고 조국 전 장관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서 거짓과 왜곡으로 물들인 것입니다. 솔직히 이 사건은 고래고기가 어떻게 불법으로 유통이 되었고 그것으로 이득을 본 사람이 누구인지, 누가 압수된 고래고기를 다시 돌려주었는지, 그러면서 어떤 이권이 개입이 되었는지 조사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정합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고래고기 환부 사건이며 이는 당시 울산시장이었던 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비위 사건으로 조사되어야 합니다. 이는 조국 전 장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 아닌 김기현 의원의 고래고기 환부 사건입니다. 마땅히 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은 내버려 두고 엄한 청와대와 조국 전 장관에게 화살을 돌렸던 파렴치한 검찰의 수사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사건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이 받은 오해와 비난은 매우 부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언론의 의혹 부풀리기 기사 보도는 산더미같이 쏟아져 나왔지만 무혐의에 대한 기사는 비교도 못할 정도로 터무니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보도되었는데요. 사실 검언정의 이러한 패턴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심적인 고통을 겪었을 조국 전 장관에게 다시 한번 깊은 위로와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조국입니다. 오늘은 수없이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던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학업 성적과 관련된 그 진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 개인의 학업 성적이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어야 할 이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언론의 마녀 사냥식의 여론몰이를 비롯해 거짓 뉴스들이 판을 치는 만큼 이에 대한 진실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한 작업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번 편을 준비했습니다. 지난번 진실의 조국 시간에도 언급했듯이 조국 전 장관을 비롯 그의 딸 조민 씨에 대해 어떻게 공격해야 한다는 지시는 과거 2011년 이명박 정권 당시 국정원 문건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었죠. 오래전부터 기획을 준비해온 작업이니만큼 그 조작까지도 매우 치밀했고 언론 플레이로 인한 여론몰이도 매우 심했습니다.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그저 아빠 따라 미국 가서 6년간 체류하며 공부하고 온 한 여학생의 인권이 무참하게 짓밟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사실 지난 2년여간 허위 사실이 진실처럼 받아들여지는 현실에 대해 맥빠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논란이 되었던 조민 씨의 학업 성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란의 중심에 있던 조민 씨의 SAT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AT는 미국 대학위원회가 주관하는 시험으로 우리말로 수학능력평가 시험이라 불립니다. 세계적으로 200만 명 이상이 SAT 시험을 치르는 만큼 잘 알려진 제도로 1년에 7차례 시행되는 시험입니다. 이 SAT는 시험 성적을 정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미국의 각 대학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흔히 단일 성적 방식과 콤바인 성적 방식으로 나뉩니다. 단일 방식은 말 그대로 응시한 시험 중에 가장 성적이 높았을 때의 성적을 합산해 계산하는 방식이고, 콤바인 방식은 응시한 과목별 가장 높은 성적을 합산해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800점 만점의 과목이 3개, 총 2400점 만점입니다. 참고로 2016년 이후 SAT 시험이 개편되면서 총점은 1600점으로 바뀝니다. 2009년 조민 씨가 대학 입시를 준비할 당시에는 2400점 만점일 시기인데요. 당시 조민 씨는 2009년 1월, 6월, 10월 이렇게 총 3번의 SAT 시험을 치렀습니다. 조민 씨의 성적은 읽기 과목이 640점, 수학은 770점, 쓰기는 720점을 받았습니다. 곧 단일 성적 2130점, 콤바인 성적 총점 2160점이었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수차례 알려진 바 있지만 2010년 당시 아이비리그 합격자 SAT 점수는 2100점대였습니다. 2009년 조민 씨의 SAT 점수가 단일 성적만으로 2130점이었으니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에 충분히 진학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죠. 참고로 조민 씨의 SAT2 각 과목 성적도 역시 우수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이준석 현 국민의힘 대표는 조민 씨가 받은 점수로는 좋은 학교, 이른바 아이비리그나 기타 점수가 높아야 가는 학교에 진학하기 어렵다고 했는데요. 사실 1600점 만점에 1440점으로 하버드에 진학한 이준석과 조민 씨의 점수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준석이 받은 점수 1440점을 2400점으로 환산을 하면 2100에서 2200인데요. 조민 씨가 받은 점수대와 큰 차이가 없는 것이죠. 물론 조민 씨가 세계선도 인재 전형으로 고려대에 입학할 당시 제출했던 점수는 1970점이었고 이 점수를 문제 삼았지만 조민 씨가 당시 제출한 1970점 역시 세계 100위권 대학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점수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고려대는 그 세계 100위권 대학에 해당되는 학교였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고려대 입시 당시에 SAT 점수는 참고사항이었을 뿐 입시 전형과는 크게 상관이 없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결국 세간에 알려진 바와는 다르게 조민 씨는 고려대뿐만 아니라 시기만 괜찮았다면 미국에 있는 유명 대학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아빠를 따라 미국에 간 딸이 그곳에서 보낸 시간이 5년이 넘습니다. 어린 시절을 미국에서 보낸 조민 씨의 영어 실력과 이미 결과로 나와 있는 영어 성적을 문제 삼는 것은 그야말로 억지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조민 씨를 책잡으려는 이들은 영어를 제외하고 학업이 문제다라고 하는데요. 이는 조민 씨가 받은 AP 점수를 보면 무엇이 진실인지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AP는 한마디로 대학 과목 선 이수제입니다. 여기서 조민 씨는 총 5과목 중에 4과목 만점을 받았습니다. AP는 고등학교 재학 중 대학교 1, 2학년 수준의 수업을 선수강하고 성적을 받는 제도인데요. 조민 씨는 자신이 선택했던 5과목 중에 4과목에서 만점을 받으며 실력을 입증한 것입니다. 참고로 조민 씨가 받은 이 성적은 미국 학생들 중에서도 상위 3%에 해당하는 점수인데요. 대학에서 과목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수강하는 2학기 수업을 미리 따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2019년 당시 모든 언론과 여론이 동시다발적으로 조민 씨를 공격했던 것이었습니다. 영어 실력은 물론이고 이미 점수도 실력도 충분했는데 마치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이 실력 없는 학생이 부모 찬스를 써서 특혜를 입은 것 마냥 프레임을 씌운 것이죠. 교육열이 높은 한국 사회의 분위기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조국 전 장관의 딸이 마치 입시 비리나 불법 특혜를 받은 것처럼 왜곡해 대중의 분노를 자극한 것입니다. 이는 적폐 세력이 늘 해오던 비열한 방법인데요. 개혁 성향이 강하고 대중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민주개혁 진영 인물을 죽이는 전형적인 방법으로 가족을 볼모로 삼아 그를 대중에게 이중적이고 표리부동한 인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에 앞장섰던 조국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교수를 비롯해 그의 딸인 조민 씨를 언론이 타겟을 삼아 맹렬한 비난을 받게 함으로써 조국 전 장관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괴롭게 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그들이 노리는 것은 봤지, 감히 검찰개혁을 하려고 들어? 언론개혁을 하려고 해? 그러면 너희도 이렇게 조국처럼, 조국 가족들처럼 감옥에 가는 거야. 탈탈 털려서 온 국민의 망신거리가 되는 거야. 봤지? 그러니 까불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런 일종의 사인을 보내는 것이죠. 지금 조민 씨에 대한 문제도 이미 2011년에 작성된 국정원 문건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이들의 농간에 놀아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고려대 입학 시기와 제출한 점수가 이러네 저러네 하면서 거짓으로 소문을 만들고 문바가 무조건적으로 감싸고 돈다면서 조민 씨에 대한 인격 모독과 비하를 일삼는 이들을 보면 정말 어이가 없을 노릇입니다. 그래서 정정합니다. 조민 씨의 실력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진로를 선택해서 갈 수 있을 만큼 실력은 뛰어났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이 무고한 고초를 치루었지만 그 어떤 불평과 불만도 없이 꿋꿋하게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조국 전 장관의 가족은 언론의 악의적이고 왜곡된 보도로 인해 고통을 받으며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 번 속으면 그럴 수도 있지만 두 번, 세 번 속으면 그것은 언론보다 우리의 책임이 큰 것입니다. 이러한 언론의 악의적인 언플에 더 이상 부안해동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검찰개혁에 앞장섰다가 검찰의 표적이 되어 일가족까지 고초를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의 가족은 국민들에게 위로와 응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더 이상 조민 씨의 학업을 가지고 함부로 비난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조민 씨에게도 버텨주셔서 고맙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가족들 모두가 회복되고 다시 웃는 그날까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염원하고 지지하는 모든 국민들은 조국 전 장관 가족에게 큰 빚을 진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한국 사회의 모순은 친일 위청산과 분단입니다. 김원웅 회장의 기념사 내용이 이승만, 박근혜 정권 등을 언급하며 친일 정권으로 규정했습니다. 광복절을 폐지하고 건국절을 제정하겠다는 세력, 친일을 미워하는 교과서를 만들어 자라나는 세대에게 가르치겠다는 세력, 이런 세력은 대한민국의 법통이 임시정부가 아니라 조선 총독부에 있다고 믿는 세력입니다. 윤봉길 의사가 상해 홍구공원에서 던진 폭탄에 일본 육군 대신 출신 시라카와 요시노리가 죽었습니다. 백선엽은 시라카와 요시노리로 창씨 개명했습니다. 시라카와 요시노리가 국군의 아버지라면 우리 윤봉길 의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독립운동가들이 꿈꿨던 나라, 어떤 나라였을까요?